남자 둘이 아, 뭐 갑자기 어 안녕하세요 말해. 그러면 그것도 열려는 있는 거야? 친구의 의사가 저는 먼저 어야 어때? 괜찮아? 어 눈이 이상해졌어 갑자기. 전혀 본 모습인 것 같은데. 명행과 사랑의 결 연수호. 혜민 씨는 어때요? 약간 남자친구가 뭐 그런 거 SNS 활발하게 하면은 뭐 DM이나 이런 거를 보냈을 거란 그런 상상? 아니면 좋아요를 눌러서 비호감? 약간 이런 건? 저는 한번 그렇게 당한 적이 있어요. 오, 야, 그러니까 이거. 저랑 그 남자친구의 계정이 저랑 커플 계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진 찍은 거 올리고 이런 계정이었는데 20살 초반에 만난 남자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수업 중에 DM이 오는 거예요. 아무 사진도 없는 계정으로 저기요 이렇게 딱 세 글자가 왔는데 여자의 그 직감 있죠? 뭔가 갑자기 온몸이 차가워지면서 뭐지? 대박 사건.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세요? 이랬는데 혹시 이분 남자친구 아니에요? 이러고 왔는데 맞는데 누구세요? 이랬는데 아 일단 죄송해요 했는데 진짜 몸이 일단 죄송해요 뭐야? 몸이 덜덜덜 떨리면서 진짜 이거는 내 남자친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쁜 감정이 아니다. 있어서 그런 걸 거야 이러면서 막 마인드 컨트롤 엄청 했어요. 알고 봤더니 저랑 커플 계정 따로 만남 계정 따로 이렇게 있었던 거. 만남 계정이 뭐야? 만남 계정이 뭐야? 파트너 구합니다. 조건 만남 약간 이런 그런 느낌으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분은 뭐였던 거예요 그럼? 파트너? 그런 건 거였나 봐요. 뭐 실제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면은 남자친구를 추궁을 했을 거 아니야 대질신문. 근데 그때 너무 제가 어렸어가지고 아이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던 거. 왜냐면 아이고. 그 전에는 엄청 잘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막 학교 데리러 오고 학교 끝나면 역 앞에 목마르다고 하면 음료수 사서 기다리고 이런 나도 저는 처음 거. 성인이 돼가지고 그런 걸 이제 받아봤으니까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봐주게 되더라고요. 아 봐주고 넘어갔어? 네. 그렇게 해서 한 네다섯 번 걸렸나? 네다섯 번? 근데 문제가 있네.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나 못 믿어 이렇게 하니까 어머 가스라이팅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아까 예민했구나. 가스라이터니까 나 쟤 진짜 본 적 있는 거 같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스라이팅이었던 것 같아. 주변에 언니들도 야, 너 조종당하는 것 같아 라고 말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아 내가 그때 당했던 게 가스라이팅이었 구나라는 걸 인지가 되도록. 아, 들이밀고 이거 뭐야 하면 야 너 나 못 믿어? 그럼 뭐라 그랬어? 미안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아. 왜 답변을 왜 알아 또? 괜히 내가 미안 의심한 내가 미안해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있는데? 어 아니라니까. 물증이 없잖아. 왜? 와. 잡으러 가? 잡으러 가? 와 욕 한 마가 해주던 한대치던. 나이 차가 좀 많이 났어요? 한 네 살? 네 살. 이렇게 어릴 때 상처를 받으면 남자를 만나는 게 두려워져.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다 의심하게 돼요. 얘도 이러는 거 아니야? 얘도 맞아, 나중에 맞아. 그렇게 그런 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맞아. 괜히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쟤도 저런 거 하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 SNS 안 하잖아. 그래서 상처받을까봐 안 보게 돼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맞아. 돼요. 맞아, 맞아. 혜민 씨가 착해. 착하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난 천사야. 저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주로 저렇게 되면은 주로 악마가 돼. 그래서 아 한번 쥐잡듯이 잡아보자 한번 너 죽고 나 죽어보자 그치, 하면서 유단이 되는 거야 딱. 카드든가 아니면은 자. 인스타에 공개 저격하든가 아니면은 그렇지.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뿌리든가 버릇을 고쳐놔야지. 그렇게 하잖아 그럼 다른 여자한테 또 똑같이 또 해. 근데 맞아. 제 다음 여자한테 그 사람은 투폰으로 그렇게 작업을 쳤었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구나. 너무 근데? 착하다. 아 착해. 이혜민 씨. 네. 이혜민 씨. 좋아요. 이런 분들은 소개를 받아야 돼요. 누나 나 좀 소개시켜줘. 주변에서 아 좀 위아래로 요즘 친구들은 술 먹는 데서 SNS나 이런 거보다는 다 술 먹는 데서 놀지 않아요? 뭐 헌팅 포차 이런 데? 줄 서서 그래? 난 몰라 나한테 그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홍대나 이런 데 저도 줄 서보고 싶더라고요. 그럼 주로 진짜, 진짜 주로 어디서 만나 그러면 누나 말처럼. 근데 저는 줄 서는 건 별로. 왜냐면 너무 부끄러워요. 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게 그린라이트인가? 네. 그린라이트 뭐 그런 데는 줄이 엄청 길어. 여자 줄 남자 줄 따로. 맞아. 혜미 씨는 어디서 만약에 뭐 그냥 비어있는 데 가는 것 같아요. 비어있는 사람 없는데 봉구비어 이런 데? 네. 그냥 그래? 자리 나 있네 저기 가서 먹자 약간 친구랑? 이렇게, 네. 친구 이뻐요? 예쁘죠?
그런 그냥 그런 헌팅 술집이 아니고 일반 뭐 예를 들어 투다리를 갔어. 네. 그냥 야 조용하고 사람 없이 가자. 근데 거기서 만약에 친구랑 둘이 있는데 뭐 남자 둘이 아, 뭐 갑자기 어 안녕하세요 뭐 해. 그러면 그것도 열려는 있는 거야? 친구의 의사가 저는 먼저 어야 어때? 괜찮아? 어, 눈이 이상해졌어 갑자기. 어, 전혀 본 모습인 것 같은데 방금 눈 봤어? 어. 어떻게 눈썹이 그렇게 되지? 어, 웬만하면 가자. 눈썹이 이마에 붙어버리네? 넘실 넘실. 많은 줄 알았는데. 아 친구가 중요한 건 왜 그런 거예요? 친구가 리더인가? 아 그건 아닌데 제 성격이 원래 약간 뭐 먹자고 해도 진짜 제가 못 먹는 거 아닌 이상 아, 웬만하면 친구의 의견을 따라가. 그거 착하잖아. 배려심이 많네. 엄청 착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이혜민 씨. 아. 엄청 착해. 아, 너무 착해, 진짜. 야, 명민 씨가 이름 외워버리 피곤해집니다. 이혜민. 여의야. 이혜민 씨. 백성민 자. 아, 백성민 자. 아. 주로 그러면 친구가 마음에 들면은 본인이 약간 본인 타입이 아니어도 그래도 같이 분위기 맞춰서 놀아요? 네. 그런 그렇게 잘 된 적도 있어요? 아니요. 왜, 왜?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술 먹고. 아, 눈이 높아? 아니, 그렇진 않은데. 외적인 이상형 누구예요? 연예인으로 굳이 치면. 어, 박서준. 아, 정말. 근데 광대가 또 올라갔다. 기준이 박서준. 뭐 있어요? 정해놓은 거 없는데 보면은 약간 날카롭게 생긴 걸 좋아. 야, 나는 너무 둥글둥글하다 듣자마자. 그러니까 약간 눈이나 이런 게. 아, 무쌍으로 시크하게 생긴.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김어준 무쌍이야. 형도 볼록골이라 탈락이다. 아, 둥글둥글.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 요즘 그거 닮았어. 뭐. 꼬마기차 토마스. 아. 약간 그거 볼 때마다 약간 나보는 거. 부가티도 좀 닮았어. 부가티? 어. 그게 뭐야? 아, 부가티 그. 자동차? 자동차. 아, 부가티. 맞네. 부가티 그 앞, 전면 그림 닮았어, 살짝. 진짜 그렇다. 인정하는 거 뭐야? 부가티 닮았지. 부가티 닮았어. 확실히 어쨌든 완성은 얼굴이다. 아니, 그 지금 우리가 오늘 SNS 이야기를 하지만은 잘생기면은 관심은 갈 거야. 그쵸? DM으로? 아 근데 잘생기면은 뭐 다른 여자한테도 또 이렇게 하겠지. 그래, 이 생각이죠. 그냥 평범한 자기 일상 올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DM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보내요. 아 잘생긴 애가 보내면은 아 이게 다른 애들한테 이러겠지. 근데 나 같은 애들이 보내면 아우 이 새끼 뭐야? 뭐야 얘는? 애매한 애들이 먹히는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남자들한테 안녕하세요 진짜 제 이상형이세요. 저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남자들한테 보면 남자들이 이상한 생각하지 않을까? 식장은 어디로 잡을까? 생각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애초에 빌드업 자체가 내가 들은 거 병철이 형 얘기 들은 거 보면 서로 일단은 사진에 좋아요를 일단 눌러. 그러면은 걔 피드에 이제 내가 좋아요 누른 것들이 막 뜰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내 것까지 와서 좋아요를 누르냐를 봐. 그게 써? 그러니까 얘가 내 거 와서 사진에 막 좋아요를 같이 눌러. 그럼 이제 댓글을 달아. 단계별로? 아, 걔한테 가서 이제 또, 아, 뭐 이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달아. 걔가 만약에 여기 와서도 또 댓글을 단다. 그럼 이제 DM으로 쓱 한번 감는 거지. 백험 가마차기처럼. 딱 DM 보내. 그럼 어쩌고저쩌고 해. 그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일상 얘기하다가 한번 이제 쓱 새꼬시에 그. 도다리바리 해가지고 싹 감는 거지. 그런 식으로 빌드업이 된다고 하더라고. 온라인 약간 썸 그런 단계가 그렇지, 있는 거네. 그렇지.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뭐 노출된 사람이라서 그렇지 일반인 기준으로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그래? 근데 실제로 그 뭐 DM을 엄청 많이 받으니까 또 안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사실 DM 오고 막 그럴 게 없잖아. 그래서 일반 사람이 일반 사람한테 그런 거 막 DM 보내고 하면은 웬만하면 받는 거 같아. 그것도 설레겠다. 근데 방금 명민준 씨가 이야기해 준 이 빌드업은 부담은 없어요? 훨씬 나아? 바로 DM으로 그래도 낫지. 그치. 왜냐면 얼굴이 익히니까 뭔가 조금 친근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리고 이분들도 누가 좋아요 누르면 그 좋아요 누른 거 가서 그 사람 거 눌러봐. 근데 저는 이게 뭐 포트폴리오처럼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수가 맞죠. 많을 그러니까. 때는 많으니까 그거를 뭐 다 못 봐요. 우리처럼 20개 찍히면 한 명 한 명 누구지? 한 명 한 명 들어가서 스크롤 안 내려갈 때까지 끝까지 다 봐. 한 명 한 명 다. 진짜? 이분은 뭐 벌을 키우시네. 양봉업자 몇 분 계시고. 근데 남자분들이 그렇게 DM으로 작업을 걸 때 옷을 좀 깔끔하게 입고 자기 피드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스타일이 좋은 남자한테는 괜히 얼굴은 어차피 거의 다 뭐 마스크 끼고 올린 사진 많은데 깔끔하게 입으면 한 번이라도 더 눈이 가는 거. 아. 그 나만 그런가? 저도 뭐 이렇게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프로필 사진이. 요만하게.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딱 눌러봐. 그럼 으! 이러고 나오는 사람을 좀 으! 이만할 때가 좋았다. 염탐은 좀 많이 하네, 그래도. 보기 그냥 볼 수 있죠. 뭐야 이거 저 왜 외국인이야 뭐야 코인아 깜짝 놀랐네 유학생이 아 눌러가지고 일단 보기는 보는데 괜찮은 그럼 만약에 본인이 진짜 딱 봤는데 그냥 멀쩡하고 본인이 진짜 마음에 들어 그런데 얘가 나한테 뭔가 막 이렇게 DM이나 이런 건 안 보내 그럼 본인이 뭐 접근하고 막 그럴 순 없어요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호감 표시로 별로 그러진 않는 것 같아 왜 되게 소극적이야 왜냐면 그렇게 멋있는 남자들은 엄청 예쁜 여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아, 이혜민도 이쁘잖아. 아니에요. 아, 그래? 착하다. 그럼 얘기, 너무 잘생기다.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나 같은 보급형이 먹히겠는데? 보급형이 더 오히려 잘해주면. 잘생긴 애들은 이쁜 여자 안 만나고, 이쁜 여자애들은 잘생긴 남자 안 만나는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뭔 말이야? 서로 얼굴이 잘난 사람들이나 비주얼이 좋은 사람들은 서로 안 만난다. 거르는 타선이다? 그냥 서로 이렇게 다른 저희 쪽 애들도 모델분들? 모델 애들도 얼굴이나 키만 보고 막 와 잘생긴 사람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면? 나 갑자기 좀 가능성이 없는 거야 진짜 이렇게 재밌거나 아니면 그냥 매력을 찾는 거지 진짜 경제력이 많은 사람을 원하면은 경제력으로 가는 거고 저는 착한 사람 좋아한단 말이야 나도 완전 선비같이 어? 진짜 착한 사람 좋아하는데 선비바리? 그렇게 그냥 모르잖아, 교회 다니고 착한 막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절 돼요? 내려가는데 그리고 막 진짜 이렇게 재밌는 사람만 찾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주변 친구들 남자친구들 봐도 아 근데 그게 보니까 하나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경제력 뭐 외모 그리고 재밌음 착함 이거 중에 두 개는 걸쳐야 돼. 경제력이랑 외모든지, 경제력이랑 착함이든지, 아니면 착함과 잘생김이든지, 두 개는 꼭 걸쳐야 되더라고. 저도 착함과 약간 스타일리시한. 아,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은데. 스타일리시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약간 좀 브랜드로 퉁치려고 그러더라고. 꼰대랑 톰브라운으로 퉁치려고 그래. 약간 조세호 느낌 쓰고. 세호 말이. 아, 세호 말이. 보급형 조세호. 아. 야, 보급형 조세호. 오, 예의 바르고. 아, 재밌고. 재밌고. 보급형 조세호. 우리는 안 되면 귀염으로 가버리거든. 귀염. 귀염은 좀 자신 있죠. 귀염은 자신 있죠. 식당 가면 아, 감사합니다. 바보 아니야? 상이다, 상이다. 아, 근데 실제로 말투 이렇게 택시기 진짜로. 아, 진짜? 아, 진짜 농담 아니야. 왜 그 꼴맹이를 해줬냐? 왜? 어떻게 된 거야? 탈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자합니다. 강원도 출신이에요. 감자합니다. 승무원을 했었어야 돼. 나? 아, 진짜 잘하지. 남자 승무원. 그럼 거기 항공사 하나 그냥 없앨 수 있었는데. 아쉬워. 아, 나 이거 궁금해서. 그, 틱톡 하는 남자 어때요? 아, 틱톡? 아~ 싫어요? 네. 왜? 오글거려요. 아, 오글거리는 너무... 거 싫어. 틱톡 실제로 찍는 거 봤어요? 그것만 봤어. 영상만. 틱킷? 아, 꿀맹이야. 아, 나도 꿀맹 싫어. 아니, 찍는, 실제로 찍는 사람. 못 봤어. 봤죠. 누나 봤어요? 누나 봤어? 난 봤죠. 어때, 완전. 보면은? 보면은? 난 여자애들이 하는 것도 약간 꼴깍이 싫어. 나도 틱톡을 해요. 하는데. 뭐야? 하는데. 누나 내일 가서 띠겠다. 이거 안 하니까. 딱히. 이게 사람들 앞에서 하면 너무 창피하더라고. 너무 창피해서 난 구석 가서 혼자 이렇게 조용히 혼자 있는 데서 하게 되던데 그런 관전기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하더라고. 집에서 하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삼각대 해놓고 삼각대 딱 해놓고 이렇게 멋있다 멋있다 코마디처럼 장남자 잠깐 여기 그 끝머리 제안 떨어지게 딱 하고 이렇게 딱 하고 가만 있어봐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이게 혼자 그냥 틀어놓고, 옆에다가는 예시 하나 핸드폰 두 개로 이렇게 틀어놓고, 이건 녹화 버튼, 이건 플레이 버튼 해가지고, 요거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지. 아, 그렇게 그럼, 하는 거야? 그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우리는 틱톡 뭐 나가지 않아요? 우리 틱톡 나가죠? 틱톡 하세요, 여기? 우리 틱톡 해? 어. 한참, 한참 틱톡 별로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회사들이 요즘에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틱톡을 다 해요. 우리 틱톡 조회수 나와요? 10만 정도? 어, 그래? 진짜? 뭐야, 우리 인플루언서였네? 잘해요. MC님은 뭐래? 우리 유튜브 조회수 100만, 600만, 틱톡 10만. 오늘 우리 이거 녹음 끝내고 그거 하자. 박수산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금지 컨텐츠 아니야? 유해 컨텐츠로. 아, 이게 계정이 있으시네요. 퍼플레인 스튜디오. 엄청 활발하신. 나도 우리... 올라가 있네. 우리 인플루언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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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어쨌든 틱톡 하는 남자는 꼴보기 싫다. 꼴보기 싫은 이유 오글거려서. 그쵸. 아, 어쨌든 이렇게 틱톡 하는 남자는 꼴보기 싫다. 근데 SNS도 어쨌든 오늘 이야기 나눈 거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SNS 하는 것 자체가 뭐 싫고 이상하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SNS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게시물을 똑같은 걸 올리더라도 어떤 느낌으로 올리느냐 예를 들어 그 다른 글이라든지 이런 거 디테일 하나하나로 이미지의 차이가 확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과시를 안 하는 게 겸손한 사람이 실제로도 겸손하고 인스타에서도 맞아. 겸손한 게 가장 호감이 아닌가. 자, 빨리 끝내죠. 네. 왜 안 끝내 또 오빠 언제 끝나 이거 전일 순간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아 이제 명인과 사랑의 결 연구소 아 정말 우리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아 정말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드디어 시그널이 왔어요 오빠 자 이제 마무리 해볼 텐데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저 이거 상상 받고 싶어요 진짜로 아 그래요 그건 좀 어렵고 2만원 언더로 올리브 영가라로 골라주시면 좋을 올리브 영 세일 중이니까 빨리 올리브 영 가라로 어쨌든 우리 그 사연 가을 캠프? 가을 캠프 가을 캠프 전지훈련 그렇죠 간다는 거 9월 24일이고 혜민씨 어제 오늘 즐거우셨고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실 수 있습니까? 불러주신다면 별로라는 점 없어 갑자기 아니 불러주시면 와야죠 불러주시면 오고 안 불러주실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굳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렇게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럼요 누나 별로야? 쓸데없는 아 그런 거 아니야 하여튼 우리 누나들인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어요. 두 번째인데 아, 오늘 좀 기빨리 하는 것 같다 누나 네? 살짝 아니 근데 다 어려서 나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랑 하면은 되게 젊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런 텐션이나 이런 게 시집 안 간 친구들 아직 있죠? 있지 근데 거의 언니들인데 아 언니들 너무 좋지 나 80까지 카바 가는 거 80 80도 만나봤어요? 그럼 자 여기서 더 끝내야겠다 자 빨리 끝내 오빠 네 어쨌든 우리 술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술 좋아합니다 그게 듣고 싶었어요 좋아한대? 어 좋아한대 아 좋아한대 오케이 오케이 소주팔이 소주 먹네? 소맥? 일품진로도? 일품진로 일품진로 비싸 방금 윙크했어 자 그러면 저희 사랑의 교 연구소 다음 컨텐츠는 더 알차고 최대한 신속하게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우리 그리고 댓글에 그런 게 있어요. 누님들도 좀 배려해달라요. 누님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혜민 씨 그리고 또 다현이 누나랑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